오늘 매일경제 2024년 5월 15일자 기사에 윤 대통령 조국 5년 만에 만났다라는 기사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국 혁신당 대표와 대면의 악수로 인사를 나눴다. 윤 대통령과 조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.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며 조 대표와 악수를 나눴습니다.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윤 대통령은 조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,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,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도 악수를 했습니다. 윤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던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식장 수여식을 통해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를 만나 차담을 한 바 있습니다. 조 대표는 4월 10일 총선 직후였던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어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. 이 공개 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. 아직도 이게 있네요. 본 행사에 앞선 사전 한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사리의 환처 본처는 영부인께 보스턴 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후 논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 김건희 여사가 미국에 있는 보스턴 미술관에 진품 사리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제 사리는 돌려주고 이제 그 사리를 담은 그런 그 상자가 아주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. 그것은 대여하는 형식으로 빌려줬나 봐요.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조국이 문정부 시절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 그 분노의 출처인 이명박의 캐캐 묵은 수사를 꺼내서 이명박을 구속시키고 일종의 보복이죠. 박근혜가 무슨 죄로 구속당하는지 지금도 애매합니다. 아무튼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. 조국이. 나는 아주 문 대통령이 마지막 대통령직을 물러날 때까지 이 두 분들 사면시키라고 했던 사람인데 언제나 피는 피를 부르는 법입니다. 이명박이 노무현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으니까 자기도 당한 거죠, 실은.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문정부의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털기로 시상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? 털기로 그의 아내와 딸이 상처를 입었어요. 나는 개인적으로 이 보복을 그만두고 중재하라고 여야 관계없이 수십 년을 주장해 왔습니다. 그것은 실천한 분이 바로 가장 정치적 탄압을 많이 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어요.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. 노벨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기를 동해바다에 수장시키려 했던 그런 손발 묶어서 돌을 갖다 발에 다리에 묶고 동해바다에 수장시키려 했는데 일본 비행기가 와서 맴도니까 그거 다시 풀어준 거 아닙니까?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쿠데타 정부에 얼마나 생명이 위험한 그런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자식들이 아버지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고 그런 참 비참한 그런 정치인이었죠. 그렇지만 그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카톨릭 신자였는데 정말 예수님의 모형대로 살다 가셨다고 나는 보는 거죠. 조국이 큰 인물이라면 이재명과 떨어지고 보복
보복이나 복수를 벌였을 때 그의 앞길이 서광에 비칠 것이라고 봅니다. 그런 것을 벗어버리세요. 벗어버렸을 때 그 앞길에 그렇게 쪼잔스럽게 작은 것에 연연하면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. 조국이 큰 인물이라면 이재명과 떨어지고 같이 뭐 단합해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. 이재명은 조국보다 작은 인물이에요. 조국이 훨씬 큽니다. 이재명보다. 그래서 보복이나 복수를 벌였을 때 그의 조국의 앞길은 서광이 비칠 것이라고 봅니다. 오늘 매일경제 2024년 5월 15일 기사에서 윤 대통령 조국 5년 만에 만났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.